오늘 총 한 네 군데 가네요. 네, 맞아요. 네 군데 갑니다. 그러면 보통 몇 시쯤 끝나요? 평균적으로? 여기 이제 사무실 오면 한 8시, 9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속된 말로 네. 좀 이제 뭐 진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좀 많지 않나요? 200명 중에 3명? 저는 3명? 그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이 일은 진상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뭐 오늘 네. 매출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순이익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48분입니다. 아침에 예쁜 대표님이 나오셔서 지금 뭔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거는 어떤 현장이에요? 아, 이거는 싱크대 상판 위에 옛날에는 가스 세척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철거하시고 메꿔달라고 하셔가지고 좀 잘라가야 돼요. 아이고 멀다. 오늘 첫 번째 현장인가요? 네, 맞아요. 아, 몇 시 도착해요? 지금 이제 돌 더 자르고 가야 돼서 고객님하고 10시, 11시 사이에 약속했거든요. 네. 그럼 여기 갔다가 또 네. 어디 가나요 오늘? 갔다가 의왕 갑니다. 의왕 갔다가? 네, 의왕 가서 크랙보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마포 가서도 싱크대 크랙보수 아일랜드 장 맞추고 위에 이제 상판 올리는 거 인조대리석 상판 실직 갑니다 여기. 아, 오늘 총 한 네 군데 가네요. 네, 맞아요. 네 군데 갑니다. 대표님, 근데 이거 다른 네. 색깔로 왜 두 개 자르시는 거예요? 그 고객님께 사진을 받았는데 사진상으로 봤을 때 이제 색깔이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두 개 이제 비슷한 거 가져가가지고 고르시라고 하려고 두 개 잘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실측을 한번 가면 되잖아요. 아, 실측을 가도 이건 똑같은 거를 이제 구하려면 원장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비용도 비용이고 그래서 비슷한 걸로 지금 구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사서 가시죠. 고맙습니다. 야, 신기하게 여기는 편의점하고 카페가 합쳐져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러면 세 잔하고 바닐라 라떼 한잔 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네. 보통 첫 현장을 한 10시쯤 가게끔 하는 건가요 항상? 네, 저는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 9시에서 네. 10시 사이? 네, 빨리 가야지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칠 수 있으니까 빨리 가는 편이에요. 근데 더 빨리도 가고 싶은데 저는 이제 소음 나는 작업을 좀 많이 해가지고 더 빨리는 이제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몇 시쯤 끝나요? 평균적으로? 여기 이제 사무실 오면 한 8시, 9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늦게까지 네. 일하시네요.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자, 이제 출발해봅시다. 네, 가시죠. 아, 여기 새로 오픈한 사무실 주변 거리인데 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너무 좋아요. 저기 밑에 호수 쪽에 산책로도 있더라고요. 네, 되게 좋아요. 옆으로는 작은 산도 좀 있고. 너무 멋있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 저 계속 일하면서 하는데? 멋있어요? 이제 IC 톨게이트 넘어갑니다. 와, 차가 엄청 막히네요. 자, 보통 이 앞에만 막히고 여기 이제 평택 쪽으로 빠지는 구간만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빵빵 뚫립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와우, 다 왔다. 와, 저도 예전에 이 아파트 진짜 많이 왔는데. 아, 전 처음 왔어요. 아, 처음이에요? 네, 여기 처음 온 것 같아요. 자, 현재 시간 10시 18분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아까 10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에는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방문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이동하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교통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노하우죠. 대표님. 네.
왜 장비 안 챙기고 이것만 이렇게 들고 가시는 건가요? 아, 이거 일단 고객님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오케이 하시면 작업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 오케이 안 하면 또 이제 작업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 사진상으로는 오케이 하셨는데 괜히 장비 다 싸고 올라갔는데 안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와, 역시. 와, 딱 맞았어. 한 방에 맞았습니다. 역시 실력자.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자, 11시 25분 첫 번째 현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현장을 갈 건데 두 번째 현장이 아까 의왕? 예, 네, 의왕입니다. 의왕 크랙보수. 네, 크랙보수 나갑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우와, 가까워요. 30몇 분 걸리네. 40분 가까이 걸려요. 12시 9분 도착입니다. 그 근처에 가서 식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두 번째 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대표님, 그 방금 작업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이제 색깔이 많이 틀렸어요. 네네. 근데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고객님들은 저게 색상 문제가 아니고 그 자리를 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색상은 크게 상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과일 세척기 때문에 이제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네네네. 네, 보기도 싫고 그게 오래되면 옆에 실리콘 발라놓은 게 누렇게 되고 이러니까. 네. 그리고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게 이제 한 10년쯤 지나면. 그럼 만약에 저거를 억지로 우리가 이제 색상을 이제 똑같은 걸 찾는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나요? 물론 뭐 찾으면 찾을 수는 있는데 그거 이제 저만큼 잘라서 잘 안 팔아서 이제 원장을 구해야 되는데 원장이 이제 많이 비싸죠. 매우 비싸죠? 네, 많이 비싸죠. 그 금액으로는 저런 작업을 이제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사실 그 원장을 들고 있는 공장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뭐 주문을 한다고 해서 나오는 그런 원장은 아니니까. 네네. 와, 그리고 방금 고객님도 엄청 착하셨어요, 그죠? 네네, 맞아요. 강아지도 너무 귀엽고, 그죠? 네, 되게 활발하더라고요. 네, 처음에 겁이 많은 줄 알았는데 엄청 친근했었어요. 네. 네. 원래 다른 집 가면 강아지도 엄청 짖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직업이 고객님들 제가 상대해보니까 1년 넘게 상대해보니까 좋은 분들이 진짜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작업해주고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속된 말로 좀 이제 뭐 진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좀 많지 않나요? 아니 없나요? 어떤가요? 진짜 한 200명 중에 3명? 저는 그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그 뭐 속된 말로 진상이라고 하셨는데 이 일은 진상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집에 뭐 간단간단한 수리 이런 걸 많이 하니까 그게 이제 눈에 띄게 딱 저희가 이제 수리를 해드리니까 만족도가 되게 높으신 거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비포 애프터가 이제 네네. 확실하니까. 네, 맞아요. 아, 그럴 수 있구나. 네, 리액션도 되게 좋으시고. 저번에 어떤 집 갔는데 그 할머님은 진짜 10분 동안 리액션 하시더라고요. 뭐 어떡해요? 아, 처음에는 뭐 안 깎아준다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셨거든요. 처음에 작업하시기 전에. 근데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너무 좋으신가 봐. 새 거가 됐으니까. 아. 네. 그러니까 10분 동안 리액션 하시고 아 이거 처음에 제가 안 깎아줘서 미안하다는 식으로 그 말씀하신 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저한테. 아, 네. 막 깎아달라고 이제 네. 조르신 게 미안하다고. 네. 자, 이렇게 작업하는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 아. 자기는 엄청 쉽게 생각하셨다더라고 작업을. 아. 네. 자, 지금 12시 18분 저희 현장은 바로 저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와, 산속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앞에 정육식당이 있어서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웨이팅이 지금 장난이 아니랍니다. 여기 엄청 유명한가 봅니다. 지금 한 23팀이 웨이팅이 있다 그래가지고 한 40분 정도 대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시간이 안 돼서 그냥 바로 현장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밥 못 먹을 때가 좀 허다하죠? 네, 근데 저는 좀 잘 챙겨 먹으려고 하는 편인데 46분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근데 와보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요. 와, 진짜 손님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대박집인가봐. 다음에 한번 오시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장이 와, 이거 완전 산속에 있어요. 지금 산속에 나홀로 아파트. 와, 공기 진짜 좋겠다. 신기한 곳이네요.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비를 세팅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만큼 갈라졌네요. 오케이. 크랙이 아주 미세하게 가서 제가 연필로 다 마킹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 그리고 밑부분까지도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작업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봐보실래요? 네,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34분. 두 번째 현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포 삼성 아파트.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얼마나 나오나요? 25km요. 25km? 한 50분? 50분? 네. 오케이. 2시 반에 현장 도착하네요. 자, 이제 2시 39분. 세 번째 현장에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 이제 마포입니다, 마포. 자, 마포 삼성 아파트. 112, 110, 저기 앞에. 자, 이제 2시 43분 저희가 세 번째 현장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싱크대 상판을 먼저 확인해 보고 와서 장비를 챙기신다고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운전. 네. 무릎이 늘어나는 느낌이 나요, 요즘. 왜요? 택시 기사분들이 다리 길이가 틀리다더라고요. 요즘 많이 다니니까 저도 그런 자꾸 기분이 그런 기분이 들어. 아, 운전을 많이 하시니까. 네. 맞아요. 네, 자, 여기는 이제 빈집이고 지금 상판이 매우 특이한 색상입니다. 아, 이거 보수를 한번 했었네. 매우 오래된 틀립니다. 상판인데 아, 이거 PT 상판이구나. 또 밑에는 PT고 이건. 네. 자, 대표님. 네. 이거는 일단 교체를 좀 추천을 드리고, 교체를 안 하신다 하시면 이런 거는 그냥 본드로 메워드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예. 이 상판이 매우 오래된 곳이에요. 이게 지금 사이즈가 몇 나오나요? 2m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m 60이요? 네. 뭐, 줄자도 안 지고 알아요? 아, 선이 줄자죠. 얘까지 하면은 한 3200 나오겠네요. 오케이, 지금 고객님께서 오고 계신다니까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닙니다. 고객님, 이거 지금 얘는요, 티가 안 나게 수리가 불가능해요. 상판도 워낙 오래됐고 지금 여기도 다 보수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근데 여기가 추가로 갈라진 거고 이렇게 지금 보수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이게 보수를 한 거예요. 이게 아주 오래전에.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상판이어서 지금 똑같은 쫄대가 없는 거예요. 흔한 상판이 아닌 거예요. 색상을 그래서 맞추시기가 어렵다라는 건가요? 그쵸. 불가능하죠. 여기는 이런 경우 저희는 좀 교체를 추천을 해요. 근데 이제 아니다 그래도 수리를 해라 그러면 라인이 그대로 다 남아요. 보충하게 예. 남나요? 그쵸, 뭐 예쁘진 않죠. 그 선택을 내리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상판이 너무 오래된 거라. 네. 노출 나더라도. 네. 할 수 있나 싶어가지고. 수리는 할 수 있죠. 요 정도 표가 납니까? 아니요, 더 날 거예요. 저희는 얼마나... 최소로 이거를 따내는 게 3mm거든요. 예. 예, 이거는 지금. 1mm도 안 되는 폭이죠. 색상은 뭐 비슷하나요? 뭐 비슷한 걸로 찾아서 넣어야 되죠.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좀 오래됐거든요. 네네네. 보시다시피 네. 한 4년만 네. 적당히 쓸 수 있고 네. 그 후에는 전체를 다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지금 비용이 애매해가지고 4년 정도면 중간에 한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갈라지냐면 여기는 지금 명확하게 여기가 가스레인지 때문에 깨지는 거고 저기는 보통 뭐 이제 에어프라이기나 뭐 이런 것들을 놓으면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너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수리를 한다고 해도 4년이 갈까? 라는 거는 미지수. 자 이제 고객님께서는 그냥 티가 나더라도 최대한 해달라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판이 되게 오래돼서 저희도 좀 애매한 부분이라 이렇게 고객님과 소통을 한 뒤에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 여기는 원래 저희가 기존에 트리머를 사용해서 3mm 정도 따낸 다음에 그 사이즈에 맞는 쫄대를 넣어서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여기는 고객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 미니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최대한 얇게 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따내기 작업과 본드 작업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인조 대리석 밑에는 보강 작업이 다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이제 새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색깔도 매우 비슷한 색깔로 이제 투입을 해서 최대한 한번 깔끔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샌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져보면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아요. 여기 전부 다 이렇게. 고객님 이게 확인 한번 마지막으로 해주시겠어요? 지금 네, 매끈하게. 네. 이제 뭐 세입자분이 들어오시면 좀 뜨거운 것만 좀 조심해달라고 해주시면 오래 갈 수 있을 듯 한데 저희가 4년만 버텨라 기도하면서 수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표 이제 다음은 이제 실측이죠 실측. 네 실측 마지막 남았습니다. 네. 화성원 길. 티맵 추천 경로로 사무실 근처네. 어 그러네요. 와 한 시간 반 걸리긴 하는데 막히기 전에 빨리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가서 여기 이 근처에서 뭐 식사하고 실측하고 뭐 이러면 되겠네요. 네. 어 알겠습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가시죠. 서울을 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4시 5분이고요 이제 오늘 작업 총 3군데 다 마무리가 됐고 이제 다음 현장은 실측이에요. 실측 작업이 아니라 다행히 사무실 근처라서 이제 빠르게 움직여서 그쪽으로 가서 실측을 하고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그 다음 현장 그 실측 네. 어떤 작업이에요? 저도 전화랑 문자로만 받아가지고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있는데 아일랜드에 식탁이 붙어있어요. 인조대리석 상판으로 그거를 커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다가 다른 상판을 올리고 좁은 장을 4개 넣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양쪽으로. 아 네. 그래서 이제 네. 가서 정확히 상황을 보고 이제 사이즈 측정도 실측도 하고 네. 해서 이제 정확한 견적을 이제 이따가 가서 드리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인 견적은 드렸고요. 그냥 오늘 실측하고 다음 주 월요일날 시공을 하기로 하셨어요. 아 네. 네.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가서 한번 얘기를 하자고 하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측 현장에 도착해서 다시 카메라를 한번 켜고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5시 47분이고요 이런 전원주택 단지네요. 한번 실측 방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네, 네, 이쪽으로 네, 맞으시죠. 이쪽 라인이 제일 기본 라인. 여기 제일 많이 하시겠네요. 빵빵 비슷하게 하려면 네. 어 이건데요? 어 퓨어 화이트 이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26일은 돼요. 26일? 네, 괜찮아요. 네. 그럼 26일로 잡아드릴게요. 네네. 네. 거의 수납장 같은 거를 주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요? 아니요. 싱크대 수리, 리폼, 뭐 복원, 뭐 다른 거 복원, 네, 벽. 다 해요? 다 해요, 네. 집 다 해요. 주방 네. 다 한다고 오십니다. 네, 안녕히 네, 계세요. 네, 네. 야, 6시 5분. 운전이 제일 힘들어. 드디어 일이 끝났습니다, 오늘. 대표님, 네. 저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돈 벌어갖고 이런 거 한 채 사셔야죠.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었더니 다 먹고 싶은데 다 시켜도 되나요? 예, 마음대로 시켜주십시오. 다 사드릴게요. 아,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루 종일 따라다녔는데 네. 거의 맨날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빨리 끝난 편이죠. 오늘은 빨리 끝난 네. 편? 그럼 운전을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네요? 네, 많이 뛰면 하루에 한 300km? 한 달에 한 5,6,000km 타요. 야, 그 유지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럼 오늘 네. 매출이 어떻게 돼요? 오늘 80 정도요? 그러면 순이익이 얼마예요? 뭐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앞으로도 현장 많이 따라갈 테니까 자주 좀 불러주십시오. 네, 종종 찾아올게요. 제가 좋은 거 많이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